보세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냥, 제가 더 이상 표시를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달아만났는데요. 근데 이거 진짜 커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커요. 네, 저, 제가 뭐 이렇게 키울 재주는 없죠, 사실은. 꽃 진짜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오다 보면 얘는, 한 개도 이제, 다행히 잘 왔어요. 근데 뭐, 원체 큰 배라서, 네, 잘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자르고, 여기, 여기다가, 파다 발랐어요, 지금 파다. 바르고, 네, 삽목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입니다, 야. 꽃이, 너무 이쁘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랑하지 않으려 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아싹! 하고 샀는데, 이게 진짜 커요. 아싹! 할 만해요. 왜냐? 꽃들을 실컷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왜 아싹! 했냐면, 삽목하실 줄 아시는 분들, 이거 다 여기서 삽목하면 되거든요? 꽃 실컷 보고, 요 부분에서, 뭐, 묵은 데 이렇게 봤다. 여기에요. 여기가 묵은 데잖아요? 보시면, 여기 묵은 데요.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묵은 데가 아니에요. 삽목 여기서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요한 가지만 생각하면, 5,000원을 잡고, 가지 하나에 5,000원 잡고, 그러면 이게 25,000원 이상 나와요.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네. 보실 때, 네, 꼭, 저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꽃 하나, 이게 묵은 거다. 에이, 뭐, 사람들이 묵은 게 지금 하다 하던데, 그 말?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못 키우는데, 그렇게 키울 자신 없는데, 이런 거 사서, 꽃, 이쁜 거 보고, 양철나는 거 보고, 너무 이쁘죠? 양철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삽목도 실컷 내고, 삽목 진짜 할거 많아요. 꽃 실컷 보고, 다 삽목할 거예요. 삽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분이 여기서 얼마가 늘어날 것 같아요?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저희 또 나눠주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지금 저 혼자 꽃대가 잡혔어요. 한동안 저는 너무 행복해서, 네, 한 개에 25,000원입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듯해서, 삽목 잘 하시는 분, 아니면 나는 이런 화초를 키울 자신 없으신 분들은, 한번, 뭐, 과감하게 사가 실컷 보시고, 또 삽목을 해봐야지만이 실력이 늘어요. 애가 사가지고 언제 키워가 삽목하겠어요? 이따만한 거 사가지고, 삽목 실컷 하세요. 질소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고, 이걸 탕탕탕 쳐서, 고르게 하셔야 합니다. 바로 삽목하기 전에 물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줍니다. 이렇게 한번 쭉 뿌려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거기 풀풀 날리거든요. 이렇게 풀풀 날리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적게 주는 이유가 삽목하고 나서 또다시 물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지 않고 살짝이 삽목하기 날리지 않을 정도만 줍니다. 가위는 사용하기 전에 꼭 라이터로 아니면 알코올 솜으로 꼭 소독해 주세요. 자를 곳은 여기와 여기, 여기 자르고, 너무 길 경우에는 여기서도 한 번 더 잘라줍니다. 여기서도, 예, 여기도 한, 하나, 최소한 두 개가 나오겠네요. 여기서도, 네, 이왕이면 이렇게 나무색이 되는 쪽을 하지 말고, 초록색, 초록색 된 부분에서 이렇게 삽목을 하시면, 뿌리가 잘 나옵니다. 이것도 한 두 개 이상 나오겠네요. 자를 때 여기 보이죠? 여기 요 마디를 살려주시면 좋습니다.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중간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 중간을 탁 자릅니다. 네, 길죠? 그러면 이거를 어디 자를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두 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 여기를 자를 겁니다. 자, 여기를 구멍을 냅니다.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구멍을 내고, 자, 구멍 뚫었는데 이렇게 꼭 넣어놓고 양옆을 꾹꾹 눌러주세요. 뭐 그렇다고 쉽게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서 있을 정도만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됐죠? 네. 또 물을 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쭉 주면 그러면 스스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고정이 돼요. 옆에 것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다가 어느 정도 클로저 물이 스톱하면 돼요.
이렇게 물을 전체적으로 다줄 겁니다. 이렇게 바닥에 물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제라늄 같은 경우는 물을 버립니다. 그리고 일반 나무 종류는 요거보다 조금 덜 되게 물을 남깁니다. 네, 물을 여기다 따라 이렇게 하는데 나무 종류 같은 경우는 요 정도보다 조금 덜이나 요 정도. 요 정도면 나무 종류는 요 정도 이렇게 유지하는 게 나무가 탐목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 물을 싹 버립니다. 전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지금 네. 태양벨 이렇게 구자에는 태양벨 밑에 이렇게 놔두고 키웁니다.